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 분위기입니다. 연구만 통신 특설 임종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단 청문회는 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여야가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과거 전례를 볼 때 청문회를 열기로 한 당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청문회가 열렸던 사례도 여러 차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 오늘 오전 이 시간까지도 여야가 지금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걸 볼 때 일단 오늘 청문회가 열리기는 좀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의혹은 많이 쏟아졌는데 정작 그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질질 이렇게 끌다 보니 여야가 청문회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현행 교육제도로까지 이번 특혜 논란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샵3698을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동국대 김종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시사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어제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논란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을 만나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말이었다고 청와대 윤도환 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시제도가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의 기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논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조 후보자 딸 의혹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거취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 발탁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는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청문회가 끝내 안 열리면 내일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방침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가기 앞서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얘기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제도 관련돼서는 뭐 사실 대한민국 누구도 자유로운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세 분 얘기 좀 두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대통령의 이 언급은? 뭐 저는 좀 그 국회에서 오랫동안 뭐 나름대로 정책을 입법하고 입안하고 하는 일을 해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운용하는 사람들 간에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서로 신뢰하에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시 제도라는 거, 입시 지금 제도를 왜 지금 변화시켜 왔느냐. 네. 그거는 과거 입시 제도에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느꼈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시험 준비생을 만들고 암기 기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 행복, 자기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교육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선진 사회의 교육 제도를 우리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보자고 일부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입시 사정관제 학종 뭐 이런 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수시 제도가 예. 그런 수시 것인데. 외국을 보면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회의 기본적으로 투명성 그리고 공정 이런 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신뢰에 기반한 사회
가 되면은 이 제도를 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공적기관에서는 전부 다 다 문서를 남긴다. 기록을 남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기록에 의해서 다 검증이 되는데. 누가 관계됐는지. 누가 관계됐는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제도를 과거로 돌리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네. 교육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네.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지 지금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이게 대통령이 제일 언급한 거는요. 한마디로 이게 그 조국 후보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결국에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다. 아. 이런 게 의도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 대통령 공약이 수시 확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 공약이 이런 제도인데 갑자기 조국 후보자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갖다가 언급하는데 이게 과연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거나 국민 여론 수렴된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본인 대통령 공약하고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청문회 보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청문회가 정정이 되니까 뽑기로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조국 후보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다만 이게 정정 때문에 어렵다 했으니까. 예. 따라서 이게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명 강행의 예. 수순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도를 탓하는 거는 정말 이게 본질이 뒤바뀐 거고 대통령이 공약하고도 안 맞고 그랬을 때는 유체이탈의 화법의 극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죠. 일단 뭐 대통령 말씀하신 건 이제 청년들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들도 저희가 좀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상황에서 제도만 말씀하셨겠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많은 청춘들이 마음을 아파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든 정부든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예. 전 그래서 일단 여간 수시 이런 게 다양성이나 고른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위 다른 분들, 평범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기회들을 가로채고 있는 양상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기득권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빠른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더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기득권층의 정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국 후보의 문제와 별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우리 사회가 이제 교육 제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듯이 고등학교 때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경쟁하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요. 대학 들어와서 또 경쟁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가 있다고 밖에 나가봤자 기성세대한테 또 예를 들면 샌드위치로 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 기득권 구조, 교육 네트워크의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면 조국 후보 청문회와 별개로 이 사태를 겪은 청년들이 소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뭐 또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서 조국 후보가 좀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이런 제도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자본을 통해서 더 빨리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접근한 거에 대해서 많은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아니면 청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박탈감을 갖는 것 같고요. 청문회가 그래서 안 열려서 못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왜냐하면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가 왜 중요하냐면 청문회에서는 소위 후보와 다음에 그 청문위원들 간에 맥락적인 대화가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잘 알 수 있는 상황인 게 있는데 전 그전이라도 이 부분은 국민에 대해서 가장 지금 아파하는 게 이 부분인데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왜 그랬는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소상히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그 정보를 갖고 토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맞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조국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조국 후보만의 문제냐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또 청문회 대상 중에 한 사람인 이종욱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역시 딸의 특혜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고등학교 때 책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 책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추천사를 써줬다라는 부분. 이게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그 어머니죠. 이정호 후보자가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국 후보자 개인, 딸 개인으로만 이걸 놓기는 조금 뭔가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구조적이라는 걸로 가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요. 예? 아니, 어떤 구조가 그럼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반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문제다. 사람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든 좋은 게 생기면은 그 좋은 거에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고 거기에 그걸 악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기꾼.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법적인 그 결함을 찾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운영을 잘하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도의 불완전함,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불완전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 지방 전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사회와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공부자라는 사람은 요만큼.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 요만큼 요만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인종도 뭐 요만큼 해가지고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성을 만들어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준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서 해주자 이런 걸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합의예요. 이게 좋다 우리 교육에 학생들한테 좋고 미래 사회에 이런 교육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라는 합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합의 속에서 조금 어려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분의 어떤 사다리를 네, 네. 놓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또 충분히 한다면 네. 그런 불만 같은 거를 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거는요. 우리나라는 기록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예. 사람끼리 말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이 네.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정호 후보자는 한 말씀만 더 듣고 이제 이 주제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크게 그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정호 후보자가 예. 첫째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일본 유학 간 거 있죠. 이걸 이렇게 경력을 누락해 버렸어요. 아마 이게 유학이 관측법안이 갔는지 아니면 이게 또 일본하고 요즘 반일 감정 때문인지 이게 경력이 초등학교 때 일본 유학경이 누락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를 자퇴 후에 미국 유학 갔어요. 그런데 예. 보통 졸업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퇴 후에 미국 유학 간 거는 적법한지 이 문제가 두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대 입학할 때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게 소책인데 에세이예요. 본인이 이게 뭐 굿바이 미국 하면서 자기 유학 경험담 그게 내용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인도 대통령이 추천사를 써준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정호 후보자가 인도 대통령의 자서전을 번역한 이런 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써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머니 백으로 전부 이렇게 연대 법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들만 판치면 정말 이게 붕어나 개구리나 가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정호 후보자도 상당히 그 좀 부적격 요소로 봅니다. 예, 자기가 책을 써준 사람한테 내 딸이 뭐 이런 식으로 에세이 뭐 책을 냈는데 추천사를 써달라. 사실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라든가 뭐 대단히 도저히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뭐 저를 포함해서도 내가 그런 경우 위치에 있다면은 뭐 그분한테 뭐 내가 나중에 공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공직자가 됐을 때는 일단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딜레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참 이 어떤 부모로서의 마음과 자식이 잘 되기라는 마음과 실제 제도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이 마음가짐 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과 참 이 괴리감들도 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논란에 또 어떻게 보면 한 이유 중에 하나냐 이런 생각도 해봐서요. 대입제도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 이제 청문회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알아보니까 청문회 당일날 원래 열기로 했던 청문회 당일날 겨우 합의를 해서 그날 청문회가 시작된 경우도 네 차례나 있다라고 네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던데 네. 그러면 사실 오늘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잘 모르겠다.
무엇인가 문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장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들어서 판단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야는 지금 합의하지 않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족 증인 채택에 대한 어떤 수준에 대한 합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데 좀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을 불러서 이 사태 의혹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제가 볼 때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 만약에 무슨 부탁을 했다면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부탁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나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인사청문회에서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조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히려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단국대 교수를 불러서 논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을 수학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제가 볼 땐 여기에는 소위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정략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꼭 열어야 되겠느냐라는 굳이 열지 차원에.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은 저기 여야가 바로 진영 싸움을 통해서 저희 진영 논리로 가게 된다면 의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 논리 싸움이 벌어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태의 중요한 의혹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고 너가 조국 후보를 지지해 지지하지 않아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다들 보면 내년 4월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전 그런 측면에서 소위 국민적인 요구와 무관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형태로든지 청문회 왜냐하면요 대통령이 청문회도 안 하고 장관을 임명했다?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청문회 거부하고 장애 집회 나가서 계속 비판한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좀 어느 형태로든지 마찬가지지만 빨리 청문회를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게 그 오촌 조카 있죠. 이분은 운동학원 관련된 아니 사모펀드 관련된 거죠. 예. 실소유자 코링크 펀드. 예. 이분은 이제 그 외국으로 저는 도망갔다 봅니다. 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빼더라도 예. 세 명은 이게 꼭 불러야 되는 게 첫째는 이게 처남하고 동생 있죠. 예. 처남하고 동생은 이게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설례도 있어요. 누나라든지 이거는 이게 직계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처남은 그 코링크 펀드 있죠. 예. 거기에 5억도 투자하고 네. 또 이게 일가족 3명이 또 펀드 출자했잖아요. 예. 이분은 이게 당연히 불러야죠. 그다음에 동생은요. 운동학원의 소속을 허위로 재계석의 그 무벨론으로 패소했던 의혹이 있죠. 네. 이분은 이게 둘이는 전 당연히 불러야 되고 가장 핵심은 처입니다. 이게 선례가 없어요. 과연 이게 후보자의 부인까지도 부르느냐. 근데 저는 불러야 된다 봅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청문회라는 게 그 검정 의혹을 해소하는 거죠. 근데 부인이 사모펀드도 10억 5천 부인에게 투자한 거죠. 그럼 이게 조국 후보자 나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고 또는 이게 그 공주대 인턴 26개월 동안 인턴했죠. 어떻게 3년간 인턴합니까? 그런데 공주대 교수하고 부인이 서울대 다닐 때 이게 서클 선후배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해명을 불러야 되죠. 그다음에 당국대 의대 이것도 이게 그 짬짬이라고 놓지 않습니까? 당국대 의대 교수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법센터 인턴했는데 이것도 이게 외고에서 학부형들 모임이니까 부인도 이게 불러야 되겠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부동산 투기 의혹. 실제 그 국회 자료들 보면 조국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로 17억 이상 벌었다. 왜 IMF 때 그 경매부터 방배동 집 또 이게 최근에 강릉에 보면 입약 이런 거 이런 이게 투기는 과연 누가 했느냐. 또 탈세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이게 모든 의혹을 부인을 안 부르면 조국 후보자는 나는 이게 뭐 법 제도 개혁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고 아니했고 이랬다. 이렇게 의문증 넘어가면 청문회 왜 합니까? 따라서 저는 처, 동생, 처남 이 세 명은 이게 반드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 청문회를 좀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문회가 후보 검증이 가장 중요한 거긴 해요. 그렇죠. 법무장관이 되는 건 조국 그렇습니다. 후보니까. 그렇지만 청문회라는 제도가 후보의 의혹을 다 밝힐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리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일정 부분 의혹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청문회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청문회를 해봤지만 가족이 나와서 제가 원하는 답 안 해줍니다. 후보자 편에 쓰지요. 절대 그렇죠.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또 뭐 변호사하고 미리 또 상의도 하고 그렇죠. 들어오고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어서 그렇죠. 반전의 예, 예.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결코 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법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사법 개혁 할 수 있냐? 뭐 공수처 네? 문제 이런 것도 예. 근데 지금 후보자의 도덕성이 과연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이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국민들이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지도 않은데 사법 개혁의 동력이 있겠다라고 판단할지 안 할지 이거 왜 안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저는 굉장히 패착의 길로 간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후보자가 불법에 관여했냐 안 했냐잖아요. 후보자가 불법에 관여했냐 안 했냐 청문회로 못 밝힙니다. 왜? 계좌 추적권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밝혀놓고 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드러놔야 검찰 조사에서도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또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세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위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청문회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가리자 그러면은 청문회가 이게 범죄자냐 아니냐를 가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법부의 몫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고위공직자 우리의 많은 기본권을 위임해준 권력자 이 권력자가 그러면은 범죄자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그 수준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외에도 이 사람의 삶이 모범적이거나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거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안내해주는 지침이 되거나 이런 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걸 청문회에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를 해야지 인간이 제도를 넘어서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야당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말대로 위법 상황이면 법무부 장관 못하는 거죠.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다면 청문회에서는 제가 볼 땐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런데 지금 보시라고요. 여론에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반론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반론 기회를 주는 장에 가족들 다 부른다? 제가 볼 때 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비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양측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상황 자체가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래? 상황을 봐서 적어도 내가 마지막까지 계속 이 상황에서 유지해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내용, 정보를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 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청문회는 여죄를 수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 적어도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해서 야당이 존중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적어도 여론을 통한 도덕적인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계속 지명하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제가 볼 때 패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두 분 뭐 생각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이렇게 쭉 의혹권에 특히 이제 지목해서 몇 사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일부 언론이 양비론을 자꾸 펴는데요. 이건 이게 100% 집권 여당의 잘못이지 양비론으로 이게 갈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본인들이 일단 이게 조국 후보자 처나 딸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게 청문회 나오지 마라 해도 나가서 이게 내가 떳떳한 걸 국민 앞에 좀 밝혀야 되겠다. 억울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 문준용 문 대통령 아들 있잖아요. 예. 문준용도 이게 그 조국 후보자 딸한데 이제 자꾸 이게 숨지 말고 떳떳하게 네 말해라. 이런 식의 글도 격려 글도 올리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억울하면 다 국민이 볼 때 나와서 나 억울하니까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숨습니까? 그게 이, 청문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게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그 후보자 사무실에 가면 기자들에게 몇백 명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본인 억울한 걸 밝히면 되지? 처나 딸에게 언론에 한 번이라도 해명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왜 청문회에서만 이게 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청문회라는 게 뭐예요? 후보자를 이게 그 검증하고 이게 청문회지 후보자를 비호해주고 뭔가 이게 숨겨주고 이런 그게 청문회 본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최대한 정인을 갖다 확보해서 이틀 하니까 정인 말하고 후보자 말이게 일치하는지 이런 게 검증하는 게 필요하지 왜 자꾸 여당은 조국 후보자에게 구하기에 어떻게든 이게 맹탕으로 해서 구하기에만 총력을 기울이냐 이게 청문회 취지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요. 양비론이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의 입장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까? 민주당의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입장만 있나요? 그렇지 아니죠. 않은 보통 평시민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예. 입장을 대변해주고자 하는데 그게 왜 양비론입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A조직과 B조직이 구역전쟁을 해요.
그러면은 국민은 선량한 경찰이 와서 이거를 다 막아주길 바라지 A 조직이나 B 조직이 차지해가지고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량한 경찰을 요구하면 예? 투캅스 말고 선량한 경찰을 요구하면 그게 양비론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문회장이 후보자를 비호만 할 것이다? 그거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본인들이 공격을 할 거고 또 다른 야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데스노트라는 것 이야기도 있는데 정의당도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러겠죠. 입장을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나 그런 거라고 보고요. 혹시 나중에 또 하나는, 뭐라도 밝혀지면은 그 굉장히 그렇죠.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을 못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이 뭘로 판단합니까? 정치 영역은 선거라는 걸 통해서 판단을 판단하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선거로서 아, 이 그룹은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심어주는 것이지 지금 당장 청문회로 여당을 뭐 꺾어 엎어가지고서 초토화시켜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거나 폐허를 만들 그럴 수 있나요? 예, 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국민을 못 믿는 것이다. 국민 수준을 불신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시선을 조금 당 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김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건 도대체 뭐 총례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라는 궁금증들이 국민들께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별로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뭔가 셈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상황 자체의 여론은 제가 지금 기울어져 있죠. 실제적으로 많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조국 후보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쪽이다. 이런 네.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으니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그 사법개혁이라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요. 예.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뚫고 나갈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 57대 27이 나왔고 뭐 리얼리티 조사도 좀 나오긴 했지만 예. 민주당에서는 5.5 대 4 또는 5대 3 정도만 나오게 되면 인사청문회의 형식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그걸 밀고 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정권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협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소위 청문회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올 후폭풍. 아, 예, 확실한 걸 못 잡아냈을 때 후폭풍.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유지해서 진영적인 소위 갈등 구조를 정확히 만들어내게 된다면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론 구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검찰 수사가 분명히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거 상황을 예. 봤을 때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나기를 바라지 않는 쌍방의 예를 들면 아주 애매모호한 서로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다 보니 이건 이제 김평론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예를 들어 스펙 논란이 지금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이 감정을 건드린 그렇죠. 건데 네. 그게 조국 후보자만 있느냐 예를 들면 황교안 후보도 한번 논란이 있었고 네. 나경원 좀 대표도 네. 논란이 있었지 않느냐 네. 왜 그쪽으로는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실검에서 한동안 또 오르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네. 그렇게 되면은 전선이 그쪽으로 가니까 좀 그게 한국당에서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국민들은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신뢰한다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천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지역주의 정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그러다가 아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만해서 내지는 어떻게 이렇게 그 속닥거려가지고 우리 편으로 네, 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선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편에 서는 꼴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당과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나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에서. 예. 자유한국당 도와주려고 그러나 제 변절했나? 예. 네, 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은 환경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두 분은 비교적 자유한국당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서. 서 변호사님은. 금방 이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황교안 대표에게 나경원 원내대표. 이거는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고 전형이 같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내용이나 논문이 전혀 경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 경우는 다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검 어쩌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게 제2의 제3의 더루킹들이 여론도 이게 조작하는 수가 있어요. 실검 조작. 딱 이게 동시에 몇 시에 같이 올리자. 이런 게 문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실검도 저는 이게 여론 조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제가 하나만 이게 딱 말씀드린 법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정인 채택 가지고 여야가 대립하죠. 끝까지 이게 대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다수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표결하면 되죠. 정계특위도 이게 표결로 연동형 비례적이 통과시키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정인 채택에 여야가 대립하면 표결하면 돼요. 근데 민주당은 이 표결을 막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이게 넘기면 최장 90일입니다. 그 다음에 3대 3은 동수예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때 표결을 왜 반대합니까? 표결에서 정의 범위를 가지고 그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 말이 민주당이 어떻게든 가족을 못 부르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는 의도고 한국당은 청문회 하자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 하자. 맹탕으로 후보자 혼자 불러서 전부에게 책임 다 떠넘기고 그것만 듣는 게 청문회입니까? 그래 의혹 해소됩니까? 그래서 한국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 하자. 이게 민주당이 법을 어기면서 표결도 거부한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네. 가족을 꼭 불러야 되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능력 있는 정당이라면 가족 안 부르고도 이거 의혹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불러가지고 그 가족 계속 공격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가족 가치예요. 따지고 무리가요. 예를 들면. 근데 그 가족을 계속 공격, 또 장에 나가서 사시는 게 그러잖아요. 장에 나가서 이 의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표는 예를 들면 색깔로 말씀하시고 원내대표는 지역주의 말씀하시고 당 대변인은 성희롱 말씀 발언하시고 그럼 국민이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문정부가 얘기한 게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면서요. 그랬습니까? 왜 안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그런 가치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격인 거지. 다른 방식의 공격을 통해서 가족을 공격한다? 아니면 색깔로나 지역주의나 이런 걸로 얘기한? 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야당의 얘기를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논란을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천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풀어나가는 걸 국민이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족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야당에서. 제가 볼 때 능력 있으면 가서 해결하면 돼요.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충분한 의혹이라면. 예. 지금 이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들이 좀 확실하게 다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나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건이 요건에서 그럼 짧게 지나가기 전에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좀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제대로 된 청문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규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가 A다 B다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치의 장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에 따라 이거다, 법에 따라 이거다 이렇게 누가 정해주는 판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증인을 부르는 것도 협상의 장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기 생각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도 제도적으로 하라고 만든 거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게 법으로 제한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아, 그런 부를 건 수는 없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솔직히 저는 가족도 이게 청문회에 도움이 된다면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그게 안 된다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내 이야기만 나만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은 처 그다음에 동생 처의 전처 대략 한 요 그다음에 모친 이렇게 한 4명 정도는 좀 불러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굽히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검증에 도움이 된다면 가족이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법적으로도 그게 문제는 없고. 예. 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일방적으로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건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 안에서 답답해도 최선을 다하고 그 마지막 판단을 예.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국민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문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제 표현 부분에 대한 말씀까지 좀 들었고요. 한 가지만 하고 요 청문회 얘기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검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그냥 한 말씀만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조국 후보가 청문회가 안 열릴 수 있는 여지도 이제 생기는 네네. 상황이니. 네. 뭐 이제 재송부 요청도 좀 한다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고 아까 그 리포트에서 보면은요. 네. 이게 이제 조국 후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일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2일, 3일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재송부 요청을 하겠죠. 정부 차원에서는. 청와대에서. 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아마 결재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거라고 6일날 귀국한다고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인명 강행 수준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간 하나 끼어 집어넣는 게 이제 국민청문회라고 하는 걸 끼어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네,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하고 있는 청문회를 하지 않았는데 소위 비법적인 방식의 국민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청문회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할 거라면 합의해서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예를 들면 여야 모두 마찬가지지만 소위 비정상적인 방식 소위 국회가 정한 룰을 지키지 않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자기를 해명하겠다고 하는 건 운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두 분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 먼저 하시겠어요? 저도 이게 그 문 대통령이 임명을 이게 강행할 걸로 봅니다. 다음에 이게 외국에서 전자결제 할 거냐, 다음에 이게 돌아와서 할 거냐, 이거만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 문 대통령의 그 통치 그걸 보면 외국 가서 이게 중요한 거, 옛날 기무사 수사라든지 외국 가서 이게 전자결제를 한 게 많거든요. 아, 전례가 있으니? 예. 근데요, 지금 이게 현 정권이 이 민심의 분노를요 절대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20대 청까지 젊은 애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시는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게 입시거든요. 지금 이게 수시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따라서 이 민심을 너무 쉽게 읽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러면요 우리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민심과 맞서 싸운 정권이 결국 이 성공한 예. 정권이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민심은요. 예. 거대한 이게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이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이게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제주 예. 복주입니다. 예.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거대한 이게 분노가 바다가 돼서 이게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예. 이걸 분명히 명심하고 제대로 이게 여론수렴해야지 임명 강행을 저는 이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부정적 민심이 굉장히 크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고서 해야 되는 가장 유리한 진영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정적인 민심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왜 못 믿겠다?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 이게 부정적인 민심이지만 부정적인 민심이 갈 곳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갈 곳이 자유한국당이 돼야지만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떠돌거나 예? 중간지에서 떠돌거나 그래도 아유, 아직은 더 보자 예? 머무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권에 어떤 셈법이 작용하는 거냐면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작용하는 거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러니까 총선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작용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 지금 이거를 그 부정적인 민심을 최대한 받들고 떠받치고 거기에 종사하려고 해야지 예. 그 부정적인 민심이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 알겠습니다. 당에서 써먹고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하겠다 이렇게 주머니 안에 호두알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네. 그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배도 뒤집어버리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정치적인 부분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이해타산적으로 정략적으로 풀지 말고 국민들 입장에서 한국당 역시 이 사안을 접근했는데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이 강행될 가능성이 좀 세 분 다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사태 즉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논란들 이 문제에 대한 키는 결국 검찰이 이제 사실상 더 무게가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에 무게가 더 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좀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딸의 그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에 그 자기소개의 인턴 경력을 그 키스트에서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연구소장을 지금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제1저자 논문 관련해서 당국대 연구비 자료 일체를 요구한 상태고요.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을 좀 세웠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좀 자금 추적, 가족들의 그 자금 조달 여부를 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대략적으로 검찰이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좀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이 상황에 인사청문회가 없이 조국 후보의 그 저 강행으로 임명 강행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검찰의 역할, 검찰의 이제 어떤 포인트를 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우리 법조인인 서 변호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요. 네. 일부에서는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게 뭐 반발한다는 분석도 있고 또 이게 뭐 소신에서 강골 검사니까. 살아있는 게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분석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전혀 안 봅니다. 저는요. 네. 윤석열 총장의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와 이게 교감하에 짜고 치는 면제부 수사다. 네.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검찰 수사 저는 결과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 논거는 뭐냐? 가장 이게 문제가 윤석열 압수수색의 문제가요. 청문회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청문회는 네. 이게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불법 여부가 쟁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형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죄 추정이죠. 그런데 예.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법이 놓은 게 없으니까 청문회 임명 강행이 된다. 이런 논리가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은 일단 이게 조국 후보자가 낙마 이후에 수사해도 되는데 먼저 이게 들어감으로써 패러다임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면 불법이 지금까지 놓을 수도 없고 아마 수사 결과 발표는 6개월이나 저는 이게 늦어도 1년 정도 지나야 논다 봐요. 그럼 이게 1년 동안 임기 다 끝나요. 수사하는 동안에. 패러다임 막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검찰이 수사 안 하면요. 바로 이게 특검 갑니다. 근데 저는 특검을 또 이게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아, 검찰 수사 옛날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 거부하는 바람에 박영수 특검이 오고 윤석열 그분이 이게 팀장이에요. 그 당시 팀장이었죠. 이번에 수사가 검찰이 안 하면 국민이 분노가 크면서 특검 논의가 노니까 이걸 이게 두 번째 막은 게 문제고요. 세 번째 진짜 이게 수사 의지가 있으면 조국 후보자의 핸드폰하고 집부터 들어야죠. 핸드폰이 증거의 왕입니다. 이거 두 개 압수수색해도 혐의 밝기가 쉽지 않은 혐의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개 수사 안 하고 아무리 서른 군데 이상 압수수색해봤자 바로 이게 조국 후보자 기소되겠습니까? 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요. 아마 이게 사모펀드 도망간 사람 한 세네 명. 예. 그다음에 뭐 부산에 노한준 교수나 오거돈 이쪽. 그다음에 뭐 운동학원의 동생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는 자르려는 요 정도는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국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기소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용두 3위로 끝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용두 3위로 끝날 수밖에 없고 청와대와 조국 후보 간의 어떤 사전적인 어떤 그런 교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 서 변호사님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생각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야에 계신 분들은 검찰을 그냥 다 정치 검찰로 보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소위 정권에 소위 복무하는 검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 사태를 보시고부터 조 후보 개인의 휴대폰 이런 거는 제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요. 임명권이 지금 검찰한테 달려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이 조사를 할 건데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다 숨길 거다? 저는 검찰 내부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만만하게 예를 들면 일방향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도 나름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개혁 국민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겠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정치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검 하겠죠, 제가 볼 때 당연히. 이런 많은 상황들 자체는 뭐냐면 적어도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증거로 나오게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국 후보는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임명과 무관하게 소위 증거가 나온다면 언제라도 자기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으로 왔을 것 같아요. 장관으로 임명돼서 없는 거다, 이런 수행 생각이, 중에도.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무죄기 때문에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조국 후보는 사법개혁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거고요. 검찰은 정치적 중립에 맞게 수사를 온전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모킹 건이다.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사실로 등장한다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사실로 등장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조국 후보의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상일 평론가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우려의 시선도 충분히 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투캅스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권력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상황을 이용하고 활용해왔다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쟁점 자체가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저처럼 그냥 국회에서 감사 활동만 오래 한 사람이 봐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에다가 답을 안 하고 넘어가고 꼬리를 자른다? 아유 그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예, 사실 또 총선도 당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제가 굉장한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예, 해일을 쓰나미를 몰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와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저기 검찰이 총장이, 예. 예,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이 사건을 지금까지 해온 시간을 이렇게 좀 따져 보면 착착착 시간대로 해왔다. 정치적인 고려를 할 만한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때 아직까지는 믿어주는 게 맞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려의 시선을 거둔다? 권력은 항상 썩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예. 봐야 하는 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게 팩트의 문제니까 핸드폰은요. 검찰에서 스스로 신청 안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 신문의 단독 보도고 실제 신청 안 한 건 맞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게 검찰이요 출국 금지할 때 지금 이제 그 동생의 처가 출금으로 공항에서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가 제일 중요하거든 수사에서요. 네. 근데 세 명이 핵심 관계자가 다 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게 좀 더 빨리 출금을 시켜놨어야죠. 출금을 내사를 했다면 근데 이미 세 명 나가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하는데. 권유한다고 이게 돌아옵니까? 만약에 범죄인 인도로 데려오려면 금액도 이게 1, 2년 걸립니다. 정유라 봤잖아요. 그건 좀 어려운 거고. 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증거가 이미 없는데 어떻게 이게 기소를 하며 만약에 지금 검찰이 제대로 이게 수사 의도로 압수했다면요. 우리나라에게 검찰 개혁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뺐다. 그러면 이게 이미 검찰은 중립적이고 기계가 있잖아요. 여기 검찰 개혁이 뭐가 필요합니까? 역대 검찰이 그게 아니에요. 역대 검찰의 권력에는 항상 그 춘풍처럼 부드럽고 죽은 권력에는 이게 가혹하니까 이게 법불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했으면 개혁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하나 더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있죠. 이분이 조국 후보자를 10여 건 고소해놨어요. 그런데 그 제대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체적 혐의로 폭로를 했잖아요. 민간인 사찰부터. 근데 검찰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수사 제가 보기에 소환했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기존에 고발당한 것도 수사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새로운 거 수사해서 이게 밝힌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결과를 보면 알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기소하면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 깨끗하게 사과합니다. 그러기 만약에 조국 후보자한테 면죄부를 주고 기소 못하면 이거는 이게 검찰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려 봅니다. 근데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기소를 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면 끝까지 핸드폰이든 집이든 끝까지 수사 안 하고 어떻게 핸드폰이나 집도 수사 안 하고 무혐의한 적은 없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그런 거예요. 야당이 잘하신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김태우 수사관 말씀하시는데요. 12월 31일 날 대통령이 얘기해서 민정수석이 거의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운영위에, 국회 운영위에.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놀란 거예요. 왜 불렀지?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민정수석을 부르라고 해놓고 12월 30일 날 아무것도 의혹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어요. 전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은 안 된다. 예. 정확하게 야당은 스모킹 건을 잡아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 저도 야당이 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보태면은요. 예. 네, 보태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그래요. 정부가 그래요. 그러면 권력 전체가 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 힘으로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멀어지는 거죠. 예. 제 사실은 다음 질문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좀 여야 간의 이 조 후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조금 본질에서 좀 조금 벗어나서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부산 집회에서 30일이었죠.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고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라는 그런 또 논란에 좀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의 어록을 나오는 것들 좀 몇 가지 보니까 호남에 갔을 때는 이분이 이제 나 대표의 조부가 전남 영암 출신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는 호남의 손녀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영남에 가서는 부산의 어머니다 뭐 이런 표현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대표의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세분해서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원 의원 말씀을 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까요? 순서대로. 예, 그래서 저는 좀 야당 저는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이 좋은 천지 이루의 기회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밖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게 아니고 지지자를 위해서 발언하시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론, 아까도 말씀하신 색깔론 사용하시고 지역주의 활용하시고 성희롱 또 하나는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에 들어오셔서도 제가 볼 때 국회법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국회선진화법 지키지 않으셨는데도 예를 들면 계속 법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야당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여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기성, 그러니까 낡은 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여야 모두 거기다 또 기성 세대들은 소위 꼰대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서울대 법대 8학번들이 서로 무슨 뭐 동문회 대화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제가 볼 때 또 그다음에 예. 잠룡들 조국 후보 문제 관련해서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숟가락을 얹으시는 분들이 나오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한 마디씩 하려고 그래요. 전 저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울분을 느끼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춘들이 예. 얼마나 지금 슬퍼하는지 이 얘기를 대변할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정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논란이 좀 발생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낡은 정치 그만하시고 꼰대 정치 그만하시고 적어도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하시다 제가 볼 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땐 이 청문회 전국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밑에 자막으로 시청자분들 이미 보셨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부인의 딸, 부인, 모친 증인 문제는 양보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증인은 이제 동생과 동생의 전처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어요. 저 없어지는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도 겁니다. 동생이나 누나 이런 사람들은 직계 가족도 아니고 네네. 나온 선례가 있죠. 예. 김학식 총리나 김학식 총리는 누나가 나왔었고요. 예. 김태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 장모가 예. 나왔던 선례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게 여당이 이제는 뭐 청문회 받아야지 아무 명분이 없다 보고요. 네. 조금 전에 이거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있잖아요. 예, 지역 감정 조장 예. 발언. 근데 저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정치인이 지역 감정 이런 게 지역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본질인가? 지금 이게 조국 후보자 청문하면서 과연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뭐 마치 본질인 것처럼 자꾸 이게 비판 다루는 거는 뭐 좀 저는 부적절하다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김 교수님이 자꾸 이게 장애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재 국회가 제대로 이게 작동 안 되니까 야당이 이게 장애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분노를 보여주는 거는 뭐 저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장애 투쟁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장애 투쟁이야말로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 나와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그렇죠. 그 명분을 잃으면 장애 투쟁은 그야말로 그 자기 등에 칼을 꽂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나갈 때 장애 투쟁의 명분이 없다고 얼마나 비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댔답니다. 그 원내 투쟁도 병행하고 모두 뭐 정책 투쟁도 병행하고 하겠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국민의 의혹, 큰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애 투쟁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 투쟁의 명분에 오롯이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자기들이 욕하고 싶은 사람들 욕하는데 활용을 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 있어요? 그 이 지역감정 발언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그렇죠. 정권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학생 촛불 집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학생들의 순수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정당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개발을 오르지 말고. 예. 그래도 궁금하면 나가서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또 새를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또 내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꼰대처럼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한다?
이게 학생들을 얼마나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하게 했습니까? 학생들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거죠. 많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됐죠. 공격의 포인트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만약에 언론가 야당 지도부에 있으시다면 지금은 국민을 위한 장애투쟁을 하고 명분 있는 장애투쟁을 해라. 예.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뭐 말씀을 다 들었네요. 마침 또 저희 방송이 끝나갈 무렵, 이 이제 앞에 일부가 끝나갈 무렵에 또 한국당 측에서 저렇게 좀 양보안을 내놨으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떤 또 대응이 지금 나올지 혹시 이제 속보로 나오면 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오늘 청문회가 열리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또 조국 후보가 진짜 임명이 강행되느냐 마느냐에 결정할 수 있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좀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면 더욱더 다행인 거고요. 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국민이나 뭐 여야들 없을 겁니다. 당연히 뭐 청와대나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좀 조국 후보 청문회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종욱 교수님, 서 변호사님, 김상일 평론가님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사퇴를 걸고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말씀드렸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져서 여야 간의 이 감정의 골이 참 더 깊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수 있게 따라잡기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걸 알면서도 청와대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며 조 후보자를 구하려고 나라 안보까지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살리려고 나라 안보까지 무너뜨려 버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왜 갑자기 파괴해버린 겁니까? 조국 구하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념 공세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는요, 사상적으로 위협입니다. 조국 후보는 위법적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북한 핵으로 빨개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부산 집회에선 지역 갈등을 자극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색깔론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망국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고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 소환에 응해 조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정치권을 떠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이념과 지역으로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 지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말 여야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네. 청문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어렵고 그러면 뭐 조국 후보 강행이고 그렇게 되면 여야가 이제 진짜 벼랑 끝 대치로 가는 거 아니냐. 정기국회는 뭐 이제 파행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는데 네. 아까 이제 평론가님도 이제 밖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한국당이 양보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보안에 민주당이 오케이 해서 뭐 어느 정도 그럼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받아들였다 해서 된다 그러면 청문회가 오늘 뭐 갑자기 혹시라도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까요? 오늘 만약에 그게 이제 청문제 법사위를 열어서 세 가지 안건, 청문실시 계획안 이걸 방망이를 두들기면 사실은 가능할 거예요. 거기 물론 뭐 자료 채택이나 증인 채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가 이렇게 안건이 통과되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죠. 예. 결국은 이제 동생과 부인에서 이제 동생 부인을 이제 제외하겠다고 한국당이 양보를 모친 제외하고. 예. 양보 어차피 모친과 딸은 이제 전제가 좀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동생과 부인이냐 이제 동생만이냐 이러다가 부인을 만약에 양보한다고 하면 이제 동생만 가지고 가족 중에는 그렇죠.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어쨌든 이제 오늘 내일 뭐 오늘은 아마 오후 쉽지 않, 지금 거의 뭐 12시가 다 갔으니까 뭐 내일은 개최할 수는 있겠죠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2, 3일 이틀이었는데 하루만 네.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서. 예, 어쨌든 법사위를 열어서 그것도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러면 하루로 할 거냐, 이틀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3, 4일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좀 논의를 좀 그러게요. 새로 해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이 이렇게 양보를 또 했는데 한국당 민주당 쪽에서 거기에 화답을 안 하면 결국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겠군요. 거죠. 그 정도는 민주당이 또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각자 청문을 해야 될 이유와 안 해야 될 이유를 다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못할 이유, 안 할 이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쪽이 먼저 청문회를 내가 아예 못하겠다라고 손을 터는 쪽이 일단 정치적 책임과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당이 저렇게 증인을 양보했다면 민주당이 어쨌든 받아서 하루든 이틀이든 청문회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게요. 예. 그렇게 돼서 청문회가 진행이 일단 되고 나서 뭐 이제 뭐 정치권이 뭐 잘했네 못했네 이 부분 또 조국 후보에 대해서 뭐 스모킹건을 찾았네 못 찾았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이 상당히 이미 지금 지연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원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교섭단체 연설, 그다음에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이런 큰 네, 이제 네, 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당장 원래 예정된 어떤 이런 일정들이 소화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기까지는 지금 저기 정기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가 아니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을 텐데 청문회가 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드롭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아마 얼추 이렇게 되면은 추석 지나야 뭐 저기 기본적인 교수단체 연설이 이런 일정 시작될 거다.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청문회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고 네. 끝나고 이제 또 내년 예산 심의하는 이런 이제 정기국회 일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국회가 잘 열리지 않고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뭐 일을 안 하기로 아주 역대급인 네. 그런 이제 국회로서 오명도 좀 이미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밀려 있는 법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 관련된 지금 상황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관련 입법들 문제도 또 지연되는 게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예, 경제 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이 좀 많이 밀려 있죠.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그렇고 예. 또 지금 뭐 저기 유턴 기업 지원법 이게 돌아온 기업들 지원해주는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3법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에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럼요. 네.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예. 규제 완화 같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법들이 정기국회 통과가 돼야만 내년에도 집행할 수 있고 예. 이제 경제가 제일 중요해서 이제 경제 어떤 관련 법안이 중요하긴 한데 또 정치적으로 또 쟁점 법안들이 무척 많은 이 국회예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뭐 일단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혁 법안도 그렇죠. 있고 예. 또 지금 이 정부가 개혁의 제1 과제를 내걸고 있는 사법 개혁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지 예. 이런 게 또 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언론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뭐 유치원 3법 같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또 예, 예. 또 경제계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예를 들면 탄핵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들 예,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올려져만 있거든요. 지금 일선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기업 오너들은 지금 되게 이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결말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국회가 그러니까 정치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쟁을 벌이는 건 정쟁을 벌이고 정치적인 이유 관련해서는 네. 근데 경제와 관련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니 더군다나 뭐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보복 조치 등등도 있으니까 여건이 안 좋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그런 경제 현안들은 좀 따로 해서 좀 그거는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정쟁을 계속 벌이고 이런 식의 투트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원트랙이 돼 버리니까 정치권이 욕을 더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이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민생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책임감이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실 이성적으로 그 부분은 감정 그러니까요. 개입하지 않고 딱 네. 통과시켜 줘야만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정치라는 게 어떤 뭐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리가 안 되고 거기에 또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뭐 야당 입장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뭐가 좀 잘 되면 그 성과가 이제 여당한테 가고 본인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사익이 개입하고 공익이 뒤로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분한 법안 통과가 적시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미 추경 때 우리가 상반기에 네. 이 얘기를 참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현안 관련된 거는 좀 별도로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네. 어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도 지금 뭐 법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정쟁을 일삼는 거 생각을 하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네, 운영의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조국 후보자 때문에 경색이 되면 사실은 이제 내년이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당은 정부 여당은 이게 절체절명의 액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일단은 이제 한국당이 새로운 또 제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 관련된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네,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가름을 좀 하겠습니다. 좀 정치권 얘기를 조금 더 좀 시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네. 여전히 뭐 안철수 유승민 의원들 네. 이제 같이 하자 손을 또 내밀었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뭔가 소위 말하는 빅텐트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손 대표가 당 내에서의 입지도 그렇게 굳건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자신감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좀 제가 어떤 뭐랄까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투시해서 볼 수 있다면 좀 알고 싶어요. 예. 뭐 일종의 관심법이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손학규 대표의 저런 회견을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가려운데 막 가려운 걸 긁지 못하는 심정, 뭔가 답답한 거죠. 우리가 사실 바른미래당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 우리가 사실 양당제의 폐해를 많이 이렇게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그래서 제3의 정당이 사실 지난 20대 총선 때 상당히 이제 기대 이외의 어떤 성적을 거두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된 건데 제3당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20석 이상의 교섭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오히려 제 다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실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그 지점에서 일단은 예 뭐 국민 대국민 사과 뭐 유승민 대표하고 저기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그 사과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지금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뒷전에 밀린 거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다른 당의 구성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게 하는 저런 놓는. 안을 내놓는 거죠. 사실은 심리적인 분당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그 저 손학규 대표 얘기 중에서 수치가 하나 나온 게 내년 총선에서 뭐 100석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우리 이제 표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저런 수치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선거법 개혁이 좀 되고 네, 하면 네. 뭔가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걸 텐데 일단은 저런 수치가를 생각하게 된 그 가능성 여부 전혀 없는데 저렇게 그냥 뭐 이를테면 그냥 가치를 부풀리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나름 가능성을 보고 저러는 건지 싶네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이제 뭐 11월 말, 12월 초로 예상이 되는데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서 내년 선거부터 적용이 되면 네. 이 소수 정당들의 그 의석이 늘어나요. 글쎄요, 그거는 그래서 국민의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3년 전에 2016년이죠. 20대 총선의 획득된 표를 가지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을 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22석이 늘어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은 16석 정도가 줄고 예. 한국당은 13석이 줄거든요. 예, 좀 그런데 줄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22석이 늘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6석에서 한 8석 정도가 늘게 나오니까 아, 이 선거제도로 가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0석 뭐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과연 그 선거제가 적용이 될지
사실 그것도 사실은 모르고. 네,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의도 내에서는 되게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아요. 아, 이 제도가 21대 총선에 적용되기 힘들 것 같다. 예, 네, 지금 이제 본회의 통과가 지금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줄거든요. 28석.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합의 조정이 잘 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 통과됐을 때 당시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다른 게 뭐냐면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한정치 연대 뭐 예. 이렇게 이런 게 나와 9명이 나와 있는 상태고 민평당 이름으로 지금 4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런 바미당과 민평당 정의당이야 무조건 이제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지만 과연 본회의에서 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있고 한국당은 반대할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또 내심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이 안이 통과될 것이냐라는 게 지금 되게 회의가 지금 많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선거제 개혁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당제의 폐해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 때문에 사실은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대놓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은 선거법 개혁을, 선거제도가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문제고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현 정치권은 그렇게 썩 내게 하지는 않는 거고 자기 이해관계가 일단 달라지는 직접적인 문제인데다가 일단 절차적으로 한국당은 지금 이제 이게 선거 게임의 룰인데 일당 제1야당이 배제돼 있다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는 게 뭐 민주당의 공약이긴 했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일정 정도 손해를 감수한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선거제 개혁의 최선은 아닌 거예요. 100% 연동형이 아니고 준 연동형 50%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산을 이제 몇 차례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끝까지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간다는 건데 사실 이런 모멘텀이 아니면 사실 바꾸기도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으나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이해관계 예. 다당이 또 많고 소수 정당도 많고 이래서 복잡해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아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그러면 베스트인가라는 어떤 또 의구심을 또 갖는 거죠. 세상이 많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조국 후보의 그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다는 게 옛날처럼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뭐 친반 네, 이렇게만 네, 보지 네. 말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대안적인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해진 건 우리가 이번에도 충분히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여야 정당, 거대 정당 두 군데서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검증이 된 건데 그렇다면 선거법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 정당이 그동안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여야는 셈법만 좀 바쁜 상황이고 예. 선거법은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네, 이제 현실적인 측면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명분은 되고 사실 이게 통과됐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면 좀 많이 달라질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거대 양당 위에 이게 그러니까요. 비례가 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례를 늘었을 때 사실은 극단적으로는 뭐 우리 공화당 같은 쪽의 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한쪽으로는 정의당 많이 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떤 우리 국민의 다양한 층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예를 들면 어떤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자본 권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뭐 학벌 자본,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권력으로 이어지는 정치 권력으로 이어지는 거를 조금은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어떤 계기는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일단 그게 있다라는 거는 일단 제가 볼 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전반적인 뭐 전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네. 여기서 뭐 직설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면 대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이미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국민들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를 스스로 좀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내는 거, 바꿔나가는 걸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아, 정치권도 어려울 때는 이렇게 또 좀 뭔가 국민들 뜻을 좀 따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참다운 봉사직이다. 그러니까요. 봉사한다.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지시로 현행 대입제도가 또 바뀔 가능성이 또 그만큼 커졌습니다. 언뜻 보면 입시제도가 특혜 발생의 원인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입시제도가 있어 왔는데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교육 열풍은 더 뜨거워져 왔습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 절반은 빈곤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고비용 교육제도와 이런 우리의 낮은 어떤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또 맥이 다 있죠. 입시를 나아가서 교육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바뀐다고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